운동과 더불어 꾸준히 실천해온 식단관리가 한몫을 했다는데 내장지방 타파를 위해 그녀가 꾸준히 섭취해온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늙은 호박이 붓기 빼는 데는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잘 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고지혈증도 있었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좀 알아보니까 늙은 호박이 내장지방 빼는 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혈관 건강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명주 씨의 체중 감량은 물론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는 늙은 호박. 이맘때 딱 제철을 맞은 늙은 호박은 당도는 물론 영양 또한 풍부해진다는데 실제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며 슈퍼푸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늙은 호박. 그렇다면 실제 늙은 호박이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될까? 이 늙은 호박이 보기에도 울퉁불퉁하고 색도 누렇고 해서 왜 못생긴 사람한테 호박같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것처럼 이 늙은 호박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 지방연소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면서 내장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본초 과목에서도 늙은 호박은 보중익기. 이 보중이라는 말은 속을 보한다, 소화기를 보한다는 말이고 익기라는 말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는 말인데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만은 주로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습이나 담탕이 형성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 호박을 섭취해서 소화기 능률을 끌어올리는 게 자연스럽게 복부에 쌓인 내장지방을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늙은 호박 속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성분이 있어요. 내장 지방 타파를 위해 주목해야 할 늙은 호박 속 또 다른 성분의 정체는? 바로 펙틴입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은 지방이 쉽게 쌓이는데 이 펙틴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속 지방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중년 여성들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늙은 호박이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펙틴 성분이 내장지방 축적을 막고 체외 배출을 도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펙틴이 많다고 알려진 사과는 물론이고 같은 호박류인 단호박보다 1.4배나 많은 양의 펙틴을 함유하고 있는 늙은 호박.